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또 유 목사님을 통해서 교부 신학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부 신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부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초기 교회로 돌아가는 그 신학과 공부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가졌고요. 그렇다면 어느 분들이 왜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마 유튜브나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아닙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부자인가 가난한가? 우리 남미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부자들이세요.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목사님들이 40대인데도 이 치아가 엉망이더라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누구랑 우리가 잣대를 내야 합니까? 우리끼리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아, 참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통해서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중심이 성찬이었더라고요. 성찬이었기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가,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어서 자꾸 두 번, 세 번 타는 일들이 생겨났고 연착이 자꾸 돼서 비행기를 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이 있는데 성찬을 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행히 그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성찬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또 핵심이 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또 성찬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또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인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은 사랑의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의 성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인비테이션, 초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은 에덴 동산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신약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으로의 주님의 초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초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초대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으로의 초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입니다. 이러한 자격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은혜를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축하입니다. 한국말로는 좀 정확한 단어가 좀 찾기가 어려워요. 영어로 말하면 celebrate.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celebrate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고요. 감사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왜 세 끼를 먹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잊을까봐, 망각할까봐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통해 감사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감사의 삶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부모님이 준비한 식탁의 자리에서 늘 감사를 하듯이 이 성찬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되어서 오늘 교회 가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행동, 같은 일이라도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초대하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했던 분들, 우리 회개하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욕심의 노예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장관 한 자리 얻을까 그냥 그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랬으리라 여겨지지 않고요. 이분들 또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자꾸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 욕심이 가득해지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이 가진 것도 우리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은 여러분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한 자였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가난한 자였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 가난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사랑,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감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정말 엄청난 온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처럼 사랑으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 하울링이 계속 나면은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해지셔서 제가 잠깐 자리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받아야 은혜라 생각하고 또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호소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고민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의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t doesn't matter how much I have.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졌느냐. How much it to be used by God.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서에서 내가 양이 부족해서 염소가 부족해서 수많은 그 희생당하는 동물들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거 없이도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헌신.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효도도요, 감사하는 아들들이 합니다. 감사하는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두 종류의 몸을 먹고 두 종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으신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의 몸을 꼭꼭 씹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나의 죽음도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 주님의 성찬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도 내 몸도 꼭꼭 씹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 나의 이 육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나의 몸을 박는 신앙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의 깊이를 다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세기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순교를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태어나 2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 신앙을 지닌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되어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구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순교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구명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순교하기 위해 가는 이 길을 어떻게 쓰든 막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순교하는 이 길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순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순교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혹은 불 혹은 맹수의 이빨, 이로 인해 내 뼈들이 부서지고 내 몸의 각마디가 다 잘라지고 내 육신은 흙처럼 질팍질팍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 몸 전체가 가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몸이 먼저 가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주님의 죽음처럼 저의 모든 육신이 가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루가 된 내 육신은 마치 밀가루가 되고 그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 결국 주님 앞에 향기로운 빵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뻐하시는 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이 순교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영광의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저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처럼 저는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육신을 보지 못할 때 저는 이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하더라도 저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는 제가 비로소 자유를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오너라. 그러므로 이 길에 제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주님의 몸을 존경하는 자리를 자세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주님을 향해 조롱과 모욕으로 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벌거벗은 주님의 몸을 향해 우리는 멸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처럼 주님의 몸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소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거벗은 주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듯이 벌써벗은 작은 소자를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 일어나는 추위와 벌거벗음 그리고 배고픔을 지닌 소자들을 무시한 채 교회 안에 있는 화려함을 더 중시 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너가 가진 재물을 나눔으로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여행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한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벌거벗은 몸, 우리를 위한 몸, 이 땅에 그 배고픔과 추위로 고통당하는 작은 소자들을 우리는 이 성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으로 된 잔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No golden cups, but golden souls.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찬의 나눔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성찬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찬,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짧게나마 좀 성찬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좀 한 1, 2분 정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불평 원망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눔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소. 이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이번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먹으라.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일어남을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손길도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초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시라.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사망과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를 우리가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손길도 주님의 손길로 귀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8장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